그렇게 그 나이팅 안에 유니티 따로 이루는 것처럼 네. 바꿔주면 좋은 거. 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 라디오의 우리말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2020년의 방송 제주를 2020 새로운 시작 공정, 창의, 혁신 KBS로 정하고 신뢰와 사랑을 받는 방송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관장님마다 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29일 수도권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논의합니다. 북한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평양 등 주요 지역을 봉쇄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펴고 있다고 우리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전북 정읍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화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확진됐습니다. 가금 농장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일 0시 기준 504명으로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486명.